당뇨라는 말은 당이 소변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당뇨예요. 그거는 그냥 당뇨병이 뭐냐? 소변에 당이 나오는 병이지. 그런다고 해서 당뇨병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 사실 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깊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암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너무너무 많아. 그렇죠.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병이 지금 다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힘을 받으시려면 알아야 돼. 아는 것이 힘이다. 당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당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 물이 필요하듯이, 공기가 필요하듯이, 당도 필요한 거예요. 뭐든지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이 되면 해로워져요. 당뇨병이라는 병도 그거예요. 당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그게 필요 이상보다 우리 피 속에 더 많아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피 속에 녹아있는 당을 우리가 혈당이라고 부릅니다. 혈당. 그래서 혈당에 한계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체온도 따뜻하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잖아요. 너무 더워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그 체온이 너무 올라가면. 그래서 체온이 자꾸, 예를 들어서 정상 체온은 36도에서 37도, 그 사이인데, 37도 이상이 되면 컨디션이 어떻게 돼? 나빠지죠. 그건 왜 그래요? 계란이, 여러분, 부화가 된다. 그럼 계란이 부화가 되면 뭐가 돼요? 병아리가 돼. 이거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명에 대하여 배웠는데, 사람이나 생명체가 죽었다는 것은, 또는 핸드폰이 죽었다는 것은, 뭐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핸드폰이 죽었다는 말은 핸드폰의 생명이 되는 전기가 없어서, 나가버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들어오면 전기가 다시 공급이 되면 사는 거야. 우리가 사람도 그럴 수 있다. 뭐 개구리 같은 거, 동물들도 다 생명이 나가면 죽는 거고 다시 들어오면 뭐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고 망가졌던 유전자가 다시 복구되고, 네, 그래서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래서 당뇨병도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무슨 의학이다? 생명의학이다. 네. 생명이 빠진 의학이 지금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와야 다시 복구가 돼서, 유전자가 복구가 돼서 질병이 치유되는데, 지금 현대의학에 사는 어떤 치료도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치유는 되지를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고혈압도 치료는 매일매일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먹으라고? 죽을 때까지. 그 말은 혈압약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유전자를 복구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증세만 완화시켜서, 이제, 무슨 혈관이 막힌다든가 터진다든가, 쓰러진다든가,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증세 치료에 불과하지, 원인을 제거해주는 치유는 아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은 거하고 살아있는 거하고 아주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죽었다 하면, 다시 말해서, 생명이 나갔다 하면, 그러면 죽어버립니다. 죽었다 하면 위험합니다. 왜 위험해? 죽으면 썩기 시작해요. 그렇죠? 죽으면 썩어요. 그래서 냉동된 개구리들이 다시 생명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것은 썩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다시 들어가면 살아요. 그러나 우리 실온에서는 개구리나 모든 생명체들이 죽으면 즉각적으로 어떻게? 즉각적으로 썩어요. 부패해. 썩는다. 부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부패시키는 부패 물질을 생산해서 이 죽은 것을 썩게 하는 부패 박테리아가 이 우리 환경 속에 막 꽉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는 한 우리의 면역 세포들이 부패 방지 물질을 생산해서 그 부패가 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 우리 몸 안에도 부패 방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서 생기가 와서 생명이 와서 그 부패 방지 물질을 계속 생산해 주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즉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썩지 않아요. 그러나 죽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유전자들이 팍 꺼져버리기 때문에 부패 방지 물질을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들이 즉각적으로 번식해서 부패 물질을 생산해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네. 자, 여러분, 이제 알았죠? 죽은 것은, 모든 죽은 것은 썩는다. 그런데 냉동된 개구리는 안 썩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거는 냉동시키면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못해서 그래.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썩어도 천천히 썩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냉동시키면 안 썩죠.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부패 박테리아도 못 살아. 자, 이제 확실하죠? 살아있는 것은 생명이 들어오면 안 썩고, 생명이 나가버려서 죽으면 썩는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란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계란이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있으면 안 썩어야지. 계란은 죽어 있어요. 아시겠죠? 계란이 부화해서 병아리가 된다는 것은 죽어 있는 계란에 생명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 때나 부화가 되는 건 아니야.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콩이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예. 아, 자꾸 살아 있다면 안 썩어야지. 콩 썩죠. 예. 콩도 죽어 있어요. 근데 생명이 들어왔다 하면 뭐예요? 그때부터 콩이 살아나. 예. 자, 그러면 계란에 생명이 들어오면 병아리가 되는데, 또는 콩에 생명이 들어와야 뭐가 돼? 콩에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콩나무가 돼.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콩 그 자체는 썩어 안 썩어요? 썩어요. 그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게 왜 그런가? 그걸 확실히 여러분 알아야 돼. 네. 자, 계란이 병아리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생기가 들어와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생기를 궁극적으로 계란이 생기를 받는다는 말은 흰자위 노른자위가 아무리 생기를 받아봐야 소용없어. 흰자위 노른자위는 흰자위는 그냥 단백질이고 노른자위는 그냥 뭐 콜레스테롤에다가 뭐 이런 물질이에요. 걔네들 물질이 생기를 받아봐야 반응 안 해요. 그런데 왜 병아리가 돼요? 유전자가 있어서 그래. 예. 계란에 유전자가 어디 있어요? 아, 계란이라고 합시다. 노른자에. 여기 뭐가 있어요, 이거? 씨눈이에요, 씨눈. 저 씨눈이 뭐예요? 씨눈을 떼버리면 병아리 안 돼요. 씨눈이 뭐길래? 유전자야. 병아리 만드는 유전자야. 그래서 씨눈 없는 계란은 말짱 헛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씨눈이 바로 그 세포 한 개야. 그래서 거기에 유전자들이 쫙 들어있는데 염색체가 있고 유전자 들어있는데 유전자 심장 만드는 병아리 심장 만드는 유전자, 못에 혈관 만드는 유전자 탁 해서 생명이 들어와서 유전자를 순서대로 그러면 유전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해. 아시겠죠? 유전자 작동. 그래서 계란 심장부터 만들어, 심장. 그렇게 혈관 만들고. 그래가지고 점점,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이 오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건이 필요해, 여건. 여건. 왜 여건이 필요해? 자, 그래서 계란이 병아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생명이 계란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여건이 필요해요. 그 여건이 뭐예요? 온도예요, 온도. 38도. 그래서 37도가 돼도 생명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35도, 36도. 36도 그러면 얼마나 더워요, 여러분? 더워질수록
더 빨리 썩어요. 그렇죠? 25도에서는 한 일주일 가요, 계란이. 그러다가 이제 26도 되면 조금 더 빨리 썩고, 28도가 되면 더 빨리 썩고, 30도가 되면 한 3일 만에 썩어요. 35도가 되면 뭐예요? 금방 썩어요. 37도가 돼도 있죠? 후닥닥 썩어. 38도? 안 썩어요. 안 썩어. 38도에서 안 썩어. 왜 그래요? 생기가 들어왔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란이 부화가 되는 것은 죽은 것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이 사는 현상은 우리가 매년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봄. 봄이 오면 뭐예요? 죽어 있다가 살아나. 한겨울 내내. 그래서 봄을, 봄은 무슨 계절이라 그래요?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를 보면 생명이 약동해요? 겨울 내내, 전혀 활동 없어. 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온도가 안 맞으면 생명이 나가버려. 예. 네. 그래서 얼어서 죽어요. 왜? 언다는 것은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래도 봄이 살살 와. 아, 매화꽃이 피기 시작해. 네. 산수유가 피기 시작해. 네. 기본 여건, 온도가 맞아지니까, 자. 놀랍잖아요, 여러분.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봄을 봄이라고 부르는 우리 민족이 참 놀랍다. 봄에는 뭐를 본다고요?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본다는 거야. 예. 네. 봄에 꽃을 보는 거 아니잖아. 꽃이 폈다는 것은 뭐가 왔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생명이 왔다는 것을 보는 거야. 꽃 피우는 유전자가 켜지는 거야. 뭐가 왔어? 생명이 왔어. 싹 트게 하는 유전자가 켜지는 거야. 그 생명을 보는 봄이라는 말은 뭐예요? 보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하면 봄이죠, 봄. 봄. 봄은 봄이야. 무엇을 보는? 아, 생명이 온 거죠. 그 참 멋있는, 영어로 하면 봄은 스프링이에요. 그건 생명하고 상관이 없어. 스프링도 생명이라는 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왜? 스프링은 샘물이거든. 샘물이 솟는다. 그래서 그것도 생명은 샘물 솟듯이 솟아오른다는 그런 애매한 뜻인데 우리는 그냥 뭐예요? 봄은 무슨 계절? 생명이 약동해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와, 참 멋있잖아요. 네, 굉장히 이 지적입니다. 아주 지능적인 단어예요. 그 우리 조상님들이 그 봄이라는 계절을 그렇게 명칭을 붙였어. 생명이 와서 유전자를 켜서 죽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이 계란은 왜 38도냐고 하면요. 병아리들은 이렇게 계란 속에서 태어날 때, 만들어질 때, 그 요구되는 체온이 38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38도는, 그런데 이 병아리들은 그 온도를 혼자서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엄마가 38도 체온으로 병아리의 체온을 유지시켜 주든가 아니면 부화기에서 기계로 38도를 유지시키든가 해야 돼. 그렇게 그 기본 여건이 맞아지면 그때 생명이 와. 만약 기본 여건이 안 맞는데 생명이 와서 생명이 오면 살아났다가 어떻게 돼버릴까? 아, 죽어버려요. 왜? 체온이 안 맞아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도 적정 체온이란 게 모든 것에는 적정 수준이 있어요. 그 체온도 적정 체온 속에서 가장 생명을 어떻게 생명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 체온이 그 저체온이 됐다. 예를 들어서 체온이 35.8도가 됐다. 그럼 아주 컨디션 나빠요. 왜? 생명을 충분히 받을 수가 없는 여건이야. 그리고 또 그 체온이 37도가 넘어갔다. 그래도 생명을 충분히 받을 수가. 생명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온도는 36.5도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내 컨디션이 최고야. 왜? 생기를 충분히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체온도 적정 체온이고, 우리 몸에 그렇게 물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물도 너무너무 많이 마셔버리면, 그렇죠. 하루에 2000cc, 어떤 분은 3000, 4000 마시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아무리 물이 좋고 중요하지만, 적정 요구량을 초과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생명을 받는데 지장이 된다는 거죠. 예. 기본 여건을 초과해버리면 그것도 생명을 받는데 방해가 된다. 이거죠. 당도 마찬가지다. 예. 당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당이라는 것은,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지난번에 세포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게 세포막이고, 이 세포핵, 이 세포핵소 핵을 가위로 찢어서 열어보면 뭐가 나온다? 염색체. 염색체는 유전자 뭉치다, 실뭉치다. 자, 그 다음에, 요런 빨간 땅콩처럼 생긴 요것들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포 한 개를 자동차 한 대로 봤을 때, 이 미토콘드리아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포라는 자동차는 엔진이 몇 개예요? 네, 8개네요. 팔기통이야. 그래서 사람들도 팔기통 사람이 있고 육기통 사람이 있고 사기통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기통 사람도 있어. 이기통 사람은 통통배 엔진. 통통통. 그러니까 뭐 빨리 달릴 수가 없잖아. 그렇죠. 팔기통은 그래서 힘이 좋아.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몇 개나 되냐에 따라서 내가
힘이 좋은 사람, 에너지가 아주 좋은 사람, 에너지, 힘이 좋은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피곤을 느끼잖아요. 힘이 좋으니까. 자, 자동차 엔진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자동차가 움직여요. 그럼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연료를 연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철저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자동차의 에너지는 휘발유다. 그러면 그 휘발유를 태워요. 그 휘발유를 태우는 곳이 엔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라는 자동차를 자동차를 활동시키기 위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엔진이 미토콘드리아인데, 우리가 휘발유를 마시고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휘발유 대신해서 하나님이 휘발유 태우는 엔진은 이게 커야 돼요. 하나님이 아직도 인간은 만들 수 없는 엔진을 만들었어. 그 엔진이 미토콘드리아야. 아시겠죠? 그 엔진은 뭐를 태워? 당을 태웁니다. 당이 연료예요.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운동을 하시면, 아이, 나는 피곤해서 운동을 못해. 그러면 여러분은 영영 피곤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 기운이 없어서 피곤해서 다 같은 말이죠. 피곤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 운동을 해야 안 피곤한 사람이 되지. 안 피곤하게 될 때까지 운동 안 하고 기다렸다가는 영원히 피곤하게 죽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운동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운동을 하면서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되면서 우리 몸 안에 그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증가하는 동시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증가하려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를 DNA라는 게 있는데, RNA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번식을 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운동은 미토콘드리아를 번식시키는 것처럼 우리 유전자 그 DNA도 싹 활성화시키고 복구시키고, 운동이 꼭 필요해. 이 운동도 안 하고 뉴스타트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 안 하는 삶이란 것은 그건 아니야. 운동 안 하고 살면 살수록 어떻게 돼? 살만 찌고, 비만만 되고, 혈압이 오르고, 미토콘드리아는 줄어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안 하고는 안 돼요. 물론 생기를 받아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긍정적인 생각. 그것은 뭐 철저한 기본이지만, 그다음에 적어도 우리가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안 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유전자가 받는 뜻은 뭐예요? 방구석에 맨날 누워서 테레비만 보고 있다. 그러면 유전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야, 우리가 살아있는 거 맞아? 이 사람 죽은 거 아니야? 하루 종일 뭐예요? 움직이지를 않네? 움직이는 뭐밖에 없어?
리모컨밖에 없어. 요즘은 리모컨도 필요 없어. 네. 지니야. 하면 돼. 유튜버. 이렇게 되면 몸은 퇴화해요.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급격하게 감소해요. 그래서 운동부터.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하면 운동하기 전에는 피곤한데 또 운동해야 되나? 비가 오면 참 좋겠다. 그 운동하기 싫은 사람은 비 오는 날을 좋아해요. 그러면 뉴스타트는 안 돼. 당분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광합성으로 생기는 거예요. 광합성. 광합성이라는 게 뭐예요? 광합성은 뭐 하는 게 광합성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식물이 하는 겁니다. 식물이 당을 만드는 것을 광합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당합성이라 그러지 왜 광합성이라 그럴까? 광합성에서 주인공은 햇빛입니다. 그래서 햇볕, 햇빛이 와서 합성을 한다. 그래서 광합성이라 그래요. 그럼 그 광합성의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에너지, 곧 광, 햇빛은 뭐예요? 무슨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지. 햇빛 자체가 전자파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 한다고 그러잖아요. 태양광을 받아서 그 전자파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변화시키는 과정. 그게 이제 광합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태양광선을 잎사귀에 있는 초록색 엽록소에서 붙잡아서 이거를 어떻게 사람한테 먹여야 되겠다. 동물도 먹어야 되고. 왜? 이게 전기니까. 근데 왜 사람한테 태양광선을 먹여야 돼? 전기가 필요해. 우리 몸에. 왜? 우리는 몸으로만 보면 무슨 기계니까? 전자제품이니까. 전자제품이니까 전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태양광선에 있는 그 전자파를 식물 잎사귀들이 탁 붙잡아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어요. 배터리를. 그래서 배터리는 이제 충전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로 배터리를 만드냐 하면 물하고 탄소를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어. 자, 탄소는 C, 카본 C, 물 H2O. 그래서 물은 어디서 빨아올려? 뿌리에서 빨아올립니다. 그리고 이 탄소는 어디서 공급이 돼요? 자, 물은 땅으로부터 오고, 탄소는 어디서부터 와요? 공기로부터 와. 공기 중에 뭐? 탄산가스, CO2를 잎사귀가 흡수해요. 그래서 CO2를 흡수해가지고 잎사귀가 이 O2 산소는 필요가 없어, 식물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 이거를 분리시켜서 O2 산소는 공기 중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얼씨구 하고 숨쉬고 받아들여. 그래서
이 탄소를 이제 분리시켜가지고 이 탄소와 탄소와 물, 수, 탄소와 물을 이거를 합성한다 이 말이야. 탄소하고 탄소는 숯가루가 탄소예요. 새까만 숯가루. 탄소하고 물을 한 병에 넣어가지고 아무리 흔들어봐야 절대로 합성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흔들어봐야 섞인 것 같아도 조금만 있으면 뭐예요? 숟가락은 쫙 깔아놓고 물은 뜨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이 탄소와 물을 합성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야? 이게 햇빛으로 온 거야. 그래서 이 식물은 공기와 땅과 해로부터 이거를 각각 받아들여서 햇빛을 합성을 탁 시켜서 그래서 만들어내놓은 게 탄소와 물을 화합시켰다. 화합시킨 물질이다. 그래서 무슨 물이 돼요? 탄수화 화합시켰다. 물.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은 결국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을 때 탄수화물을 먹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속에 탁 저장된 햇빛을 먹는 거예요. 전기를.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먹으니까 그 탄수화물을 먹어서 그걸 이제 당분이죠. 당분이 탄수화물이니까. 이제 그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게? 네, 미토콘드리아로 가요. 왜? 어떻게 돼야 되니까? 연소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연소가 되면 어떻게 되게? 다 분해가 돼버려. 물은 물로. 이제 그다음에 탄소는 뭐예요? 탄산가스가 돼버려. 그래서 우리는 산소가 필요해. 왜? 산소가 들어와야 탄수화물에 있는 탄소를 어떻게 결합시켜서 내보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똥차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얼렁뚱땅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 기똥찬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설계대로 쫙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작아지면 떨어지면 전기 생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운이 있어 없어. 그래서 당뇨병에 걸려서 좀 오래된 사람들은 기운이 없어, 힘이 없어. 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떨어져.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통하고 있는 이유는 탄수화물 속에 있는 뭐예요? 태양광선에서 온 전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안 먹고 굶으면 어떻게? 그 저장된 전기가 다 사용되고 나면 어떻게 되게? 죽어버려. 전기 제품에 전기 없으면 죽잖아. 우리 몸이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아주 세밀한 기계예요. 자, 이제 당뇨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거부터 뭐예요? 해보세요. 이거부터 알고 이제 당뇨병을 이게 어떤 병이냐. 자, 그러면
당뇨병이라는 병은 당의 소변이 나온다는 병인데 그 나오는 이유가 왜 그렇게? 혈당이 너무 많아서. 혈당이 너무 피 속에 너무 높아. 그러니까 혈당이 높으면 여러분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긴다는 뭐냐면 당분이 너무 높거나 여러분이 음식을 너무 짜게 맵게 먹거나 그러면 이 그 피에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농도. 피가 너무 달다. 여러분, 당으로도 절여져요, 안 절여져요? 절여지죠. 절여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분을 뺏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장 담글 때, 김장 배추가 빳빳해요. 빳빳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배추 세포에 물이 꽉 수분이 충분히 찼다는 얘기야. 그래서 똑 이렇게 부러뜨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배추에 이제 해서 물을 좀 붓고 거기다 소금을 어떻게 뿌려주면 빳빳하던 배추가 어떻게 돼? 이렇게 돼 뿌려. 그건 왜 그래요? 수분을 빼앗겨서 그래. 그래서 농도가 높으면 이 식물들은 수분을 빼앗겨서 세포 속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가버려. 그래서 여러분의 당뇨병에 걸려서 당이 너무 높으면 이 모세혈관, 피의 농도가 높은 당분으로 인해서 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모세혈관 세포에 있던 수분이 어떻게 피로 들어와.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 이 피가 너무 농도가 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꼭 지켜야 될 거는 당만 해도 농도가 높은데 거기다가 뭐예요? 너무 짜게 또 맵게 이것도 농도를 확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뇨 합병증이 아주 쉽게 발생할 수 있어요. 합병증이라는 건 뭐냐면 모세혈관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왜? 피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모세혈관 벽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세포에 수분이 빠져가지고 세포가 죽어. 그러면 모세혈관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막에 모세혈관이 많죠. 그 많은 모세혈관이 파괴가 돼가지고 망막 당뇨성 망막염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혈관이 아주 많은 모세혈관 덩어리라고도 볼 수 있는 신장, 콩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능하면 싱겁게 먹고 맵지 않게 먹어야 돼요. 왜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높은가? 요거를 알아야 돼. 옛날에는 혈당이 높이 올라가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내가 당뇨병에 걸려서 혈당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당뇨병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즉 모세혈관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당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에 당이 나온다. 자, 그러면 뭐 때문에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 당이 그렇게 높게 올라가느냐? 요거를 이제 알아야 돼. 아시겠죠?
자, 뭐 때문에 올라가느냐 하면, 그럼, 당은 결국은 어디로 가서 타야 돼?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타야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너무너무 작아. 그런 사람들은 당을 충분히 태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첫째, 당뇨병에 중요한 게 미토콘드리아 숫자야. 그래서 그럼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 돈 많은 만화님들, 뭐, 운동했다 해봐야 고스톱밖에 안 치는. 그럼, 그러니까 당은 반드시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서?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결국 세포라는 자동차가 에너지를 생산해서 운동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야,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운동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필요한 양만큼만 남겨놓고 자꾸 없어져, 미토콘드리아. 그러면서 뭐도 줄어요? 근육 양도 줄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근육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아재요. 이 근육을 보존해야 돼. 네.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도 이 하체 근육이 딱 보존이 돼 있으면 자세가 어떻게 돼요? 든든해. 네. 안정감이 딱 있고. 이제 근데 운동 안 하면 다리가 약해져,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뭐 불안정해. 이러면 잘 넘어지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 넘어졌다 하면 이거는 넘어졌다 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 왜? 운동이 안 되니까.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한두 달, 석 달 운동을 못 하잖아. 그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노인들이 넘어져서 운동을 못한다.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건강 상태가 미토콘드리아 수가 쫙 줄어들고 막 유전자 쫙 꺼지고 막. 그래서 여러분 이 하체 근육 미토콘드리아 수를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왜 당뇨병 환자는 이제 당이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많이 들어가지 가서 태우지 않는 사람에게 걸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 혈당이란 것이 어떻게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지 이걸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나머지가 이제 중요한데 왜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뭐 세포 속으로 미토콘드리아로 못 들어가게 됐는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